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 오전 9시 31분 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신고 안 해요? 지금 방송국 신문사도 다 난리 났어. 근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잖아. 그치? 질질 짜고 하는 그런 그림까지 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엔딩은. 시청률만 확실히 올려. 그럼 넌 내일부터 9시 뉴스 간다. 저희 SNC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님. 내가 아니라 확실히 와야 됩니다. 현재 테러범이 마포대교 위에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률 50이야. 당장 여기 오셔서 사과하십시오. 일기 치우세요. 수사 뿌리면 내가 모를 줄 압니까? 방금 시청률 78% 찍었대.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지만 저는 이 속보를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